자, 지금부터는 노제 소스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업장용과 이제 일반용이 틀린데, 내 일반용은 이제 이따 레시피를 보여주겠지만, 업장용은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소스를 먼저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이태리나 한국 요리는 마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바질이 좀 떨어졌는데, 드라이 바질이 있으면 지금 볶아주는 게 좋아요. 이 양파를 오래 흔들이 볶아주면 단맛이 나니까, 단맛을 좋아하는 효과가 되면 되는데, 굳이 안 넣고 그래 볶아줘도 맛이 납니다. 근데 오래 가는데 드라이 바질 없을 때 오래 가는 거 두 개 넣어도 좋아. 그래가지고 토마토 소스를 뿌릴 좀 했던 걸 이렇게 끓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끓는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생크림을 넣는데, 생크림을, 휘핑크림을 넣는 사람이 있어. 휘핑크림을 넣을 경우는 이제 약간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덜 달고 좀 담백했을 때는 생크림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크림을 좀 줄여주세요. 직장 일은 이제 한꺼번에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이렇게 면도 삶아야지. 옆에서 이 면은 끓는 물에서 아시다시피 기름하고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약 7-8분 삶은 겁니다. 파스타가 이제 조개 모양 파스타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이게 넥타이 모양을 가져왔는데 더 예쁘죠. 예. 그래서 파스타 종류는 한 200여 가지가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키면 됩니다. 여기 두 개 다 뜨는 국자 좀 하나씩 가져왔어요.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건지겠습니다. 파스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크림 졸이고 있고, 이제 이따가 이제 또 볶을 때는 이렇게 이제 양파, 마늘, 그 다음에 해산물은 뭐 오늘 새우만 넣는데 레시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다 넣어도 됩니다. 이건 참고로 베질 파스타, 바질 파스타. 이걸 넣어도 생크림 넣을 때는 좋은데 색깔이 약간 나지. 근데 이제 드라이드 넣고 그렇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생겨.
달콤하니 향이 좋지. 그 사이에 이제 네스필, 일반적인 네스필 한번 봐줄게. 노지 파스타. 노지 파스타라기도 이제 발음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토마토 소스와 생크림을 섞은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스타는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데 넣으시면 되고 해산물은 여기에는 새우, 홍합, 뭐 모시조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갑오징어 넣어도 되고 일반 오징어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파스타 삶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여드렸듯이 토마토 소스 먼저 가볍게 끓여 놓고 생크림 졸여 놓고 이제 다시 팬에서 양파 마늘 조금 볶다가 해산물 볶고 그 다음 화이트 와인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소스 집어넣어서 섞어서 간단하게 해서 볶아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먼저 달구고 언제나 마늘 뷔페 첫 타임에는 너무 많은 거를 많은 양을 볶아놓으면 손님이 늦게 오실 때 들어보니까 조금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다시 볶아줘야지 이렇게 반드시 해산물 인 경우는 새우 맛이니까 새우는 뭐 그렇게 다른 이물질 맛이 없는데 그래도 배포도들을 좀 넣어서 끓여주는 게 좋죠. 다음에 이제 소스를 좀 넣겠습니다. 생크림 좀 넣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적게 넣어도 되고 약간 더 넣어도 되고 그건 자기가 난 토마토소스 좀 더 넣으면 되고 그 농도는 자기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좋다 색깔이 좋은 걸 좀 먹고 싶다면 색깔을 좀 꺼내면 토마토소스 레시피대로 하면 돼요. 토마토 치즈가루 있었죠? 약간 걸린 건데 이걸 다 들지 않아도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걸 무거워서 허리가 치지 말고 이렇게 양이 많아서 걸리는 거. 그래서 이제 바질 파스타를 좀 넣었으면 이때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치즈가루 좀 넣고
한 손으로 돌릴 때 들지 말고 이렇게 톡 쳐주면 돼요. 힘이 없거나 너무 무거운데 허리 다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바지를 프레시를 좀 다진 거 넣고 이제 담아 볼게요. 담아주고 여기에다 이제 좀 수소 끓이고 이제 허브도 좀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일단 내놓으면 되지.